금방 정리하고 나갈게요. 치시면 안 돼요. 그거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서 지금 안 듣고 싶어요. 그거 좀 제발. 나는 음악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내가 언제 위로받았었는지는 떠올리지 못했다. 하지만 그날 나는 알 수 있었다. 말보다 음악을 먼저 건넨 이 사람 때문에. 우리 친구 할래요? 아니, 해야 돼요, 친구. 왜냐면 참 좋았어. 지금도 난 행복해. 익숙해. 이건 친구로서니까. 언젠가 내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다시 닥쳐온다면 내 곁에서 홀로 깊어진 너의 달빛이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릴 것이라는 걸. 그래서 나는 상처받고 또 상처받으면서도 계속 사랑할 것임을.